나르시스트로부터의 피해가 위험한 이유는 나르시스트가 모든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만 나르시스트는 피해를 주는 특별한 상대가 있습니다. 즉,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만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을 때 당신이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건 당신에게 피해를 준 나르시스트가 당신한테만 나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로부터 뒤늦게 피해를 당하고서 당신은 주변 사람에게 당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얘기해 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걔 그런 애 아니야. 내가 아는 걔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뒷담화를 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그저 당신이 나르시스트로부터 당한 일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털어놓은 것인데 그런 반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특정 상대에게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나르시스트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피해를 받아서 힘든데 당신만 바보가 되었다는 상황과 마주하면 당신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스트는 퍼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퍼즐에는 이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튀어나온 퍼즐이 모든 공간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튀어나온 퍼즐은 반대로 오목 들어간 퍼즐에만 꼭 끼워집니다. 나르시스트가 그렇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굴거나 모든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받아줄 것 같은 상대에게 극단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바로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스펀지가 되어 나르시스트의 모든 얼룩을 닦아줘야 하고 나르시스트는 당신 덕분에 남들 앞에서는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스트를 감지하게 해주는 간단한 신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호의를 베푼 상대가 당신이 베푼 호의에 고마워하기보다 왜 자신에게 더 잘하지 않았는가? 더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불평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나르시스트로 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이 일찍 끝난 반면에 그 사람은 윗사람으로부터 혼이 나고 늦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나이가 꽤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 먹도록 취직을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 때문에 무시당한 거라 생각하고 저에게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전화로 오랜 시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제가 사는 동네로 도착한 후였는데 그 사람이 너무 우울하다고 해서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미 도착한 집 앞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게 홍대로 가는데 그 사람은 저의 그러한 호의에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빨리 오지 않느냐고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혹스러웠는데 너무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과의 인연은 내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후부터 저의 호의와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쓰려고 했고 이 점은 끝끝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상대가 나르시스트라는 걸 초기에 알아챌 수 있는 신호는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상대가 고마워하기보다 자신에게 왜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불평을 드러낸다면 이런 사람은 나르시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가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은 완벽함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완벽하지 않은 것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스트에게는 80점에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르시스트에게는 완벽한 100점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르시스트에게 완벽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나르시스트에게 당신의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어느 날 당신이 베푼 호의에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결코 좋은 인연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호의에 고마워하기보다 그 호의가 완벽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을 조언합니다. 당신에게는 엄밀히 말해 나르시스트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